맵 하나하나가 다 분단위로도 말릴 수 있는. 와, 아, 저기 전부 가득 받아서 날아가는 이거. 네. 네. 와. 네. 어? 아, 오케이. 와. 다행, 나이스. 와, 잘하시네요. 아,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몇 날 며칠 네. 몇 달 가기 때문에 이번 연습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 그 사실 셀레스타를 접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쪼그님이 이제 저한테 혹시 셀레스타 아직 하시냐 물어봐서 네. 다시 시작을 한 건데 아, 거의 10개월 네. 접었었는데 2주간 한 50시간을 연습을 했어요. 와. 이것도 이거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연습을 하고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또 신기록을 네. 세웠나요? 네. 오랜만에 한 거 치고 몇 근데 몇 분 나오셨나요? 지금 최고 기록이 53분 10초 와... 이게 제가 이런 행사를 대사를 네. 포함해서 다섯 번째인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실수를 해도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실수는 제가 저만 그 죽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아 실수했군 하는데 마중님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보통은 실수해도 빌드인 줄 알아요 그게. 네 맞아 그게 빌드인 줄 알고 죽으면 그것도 빌드인 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저기서 빌드인가? 아니면... 제가 보기 거기서 이제 멘트 하나만 이거 죽으면 됩니다 이러면 몇 번 해봤어. 아, 그래? 지금 여러분들 아, 기부금이 300 돌파. 돌파했습니다. 아 나이등. 나이스. 저도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400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내일 목표까지 500이 일단 목표고 네. 500이 안 채워지면 나머지 돈은 제가 더 넣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 무조건 채워지죠, 네. 뭐. 채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아, 됐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레스트 투랜딩던 결전은 너무 보여주실 거니까 네. 게임이 자체가 너무 빨라서 네. 많은 맵이 지나갈 수 있어요. 잠깐 안 보면은 네. 화장실 갔다 오면은 챕터 하나 끝나 있고 약간 네. 시작. 좋아요. 원래 거기서 딱 스킵을 해갖고 바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게 쓰레기 게임답게 이제 네, 그 다시 시도와 컷신 스킵을 같은 네, 위치에 갖다 같은 위치 갖다 나갔고 이 정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살짝 여유롭게 했어. 또 실패할까봐. 아 이것도 근데 빠른 거예요. 26초? 26초 정도 찍힌 것 같은데. 네. 방금 한 28초 89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막 28.6 정도까지 줄이던데. 네. 그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 슈룩 슈루룩. 자, 딸기는 따로 먹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뭔 딸기요? 네, 뭔 딸기요? 우연히 먹는 거 아니면은 네 먹지 않아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먹으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 죽거든요 그냥. 네. 자 넘어가고 여기도 여기 어려운데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도 그렇죠. 위쪽으로 가서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아 일단 초반부 잘 되고 있고요. 네 초반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원래는 안 알려주는 건데 이게 대시점에서 점프를 하면 이게 약간 속도를 받으면서 점프가 돼갖고 빠르게 진짜 개빠르죠 게임 스피드가. 오케이. 착착착착착. 좋아요. 자, 여기 넘어가고, 맵 두 개 정도 남았습니다. 아, 나이스. 자,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아, 좋아요. 이러면 뭐 한, 네. 10초. 자, 이제 챕터 들어가는데, 원래 이 챕터에서 하트를 안 먹거든요. 원래는 네. 1원을 할 때. 네. 근데, 제가 6챕터 빗사이드를 못하는 그 유전자를 타고 나는 바람에 그만 이제 2챕터에서도 하트를 먹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트루 엔딩 런이기 때문에 네. 8챕터를 열려면 하트 4개를 모아야 네. 되거든요. 4개가 필요해서 무조건적으로 네. 먹어야 돼요. 그 유전자 이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 어쩔 수 한, 없어요. 네, 어렵긴 해요 그쪽이. 한 40초 50초 정도로 날리는 건데 네. 아, 괜찮아요. 뭐 저 정도 실수는 실수가 네,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맵을 왔다 갔다 하면은 대쉬가 초기화되는 걸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믹. 그래서 네 하트 먹었습니다. 뭔가 확인되면은 바로 오. 리셋해서 저희 가던 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슈루룩. 여기가 참 재밌는 챕터예요. 이 챕터가 네. 진짜 재밌는 챕터거든요. 저게 이제 요번 챕터의 기믹이거든요. 새로 추가된. 여기도 트리거만 딱 찍고 스킵을 해서 타고 자 이런 거 이런 약간 검은 영롱한 벽들이 일자로 이렇게 통과가 돼요. 슈루룩. 좋습니다. 어? 뭐요? 어, 오케이. 아무튼. 이거 아, 새로운 빌드. 네, 새로운 빌드. 제가 방금 개발했거든요. 네.
보통은 실수해도 딜드인 줄 알아요 그게. 스킵해주고 여기서 이제 에들린이 따라와요. 딱 해서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여기 끝에 스위치 눌러주고 올라가고 다시 통과를 해주고. 자 여기도 딱 처음에 맵 통과했을 때만 약간 부스트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 주시고. 아 딸기 루트 아닙니다.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아 저거 오 나이스. 아 저게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라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거. 아 좋습니다. 여기도 빠르게 그냥 알렉시 눌러서 빠르게 내려가고 이러면 네 백업 빌드 네 백업 빌드 이런 상황은 약간 옛날 빌드 네 틀 빌드 틀 빌드 저는 저거밖에 몰라요. 저도 원래 저거 썼는데 좀 핍박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왜 아직도 저거 쓰세요 하고 아 그래서 살짝 공부를 해왔습니다. 좋아요. 충격전도 끝이 나고 다시 앞으로 쭉 가면은 이번 챕터도 끝이 나는데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기울이면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다른 환경에서 하는데 이 정도가 네, 이 정도면은 이거 뭐 3분 때 네. 나왔는데 집에서도 제가 4분 때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네. 아, 이제 여기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뉴비 절단기죠? 네, 뉴비 절단기요. 갑자기 네. 난이도가 그냥 챕터 네. 길이도 엄청 길어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싫어하는 타이밍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녀석들이 네, 우리를 방해하는데 네.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네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검은 저 약간 설무시 같은 것들 여기 이제 상호작용 해주고 아래쪽으로 해서 슝 또 위쪽으로 올라가주고 아래쪽으로. 네 여기도 저는 약간 털 같은 거를 밟으면은 나중에 이제 밟을 수 없게 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먼지로 바뀝니다. 네, 먼지도 바뀌어요. 다음에 한 방인 것 같고. 지금 이것도 틀 빌드인데. 네. 제가 최신 빌드 써보려 했거든요. 안 돼. 그거 이제 후니조아님 같은 분들만 쓰면 네. 이상한 빌드, 이상한 빌드. 기록 미친 듯이 찍을 거 아니면 솔직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아, 뭐 솔직히 그거 없어도 26분도 네, 가능합니다.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다음에 세갈래 길인데 여기가 이제 애니 퍼센트랑 이제 트렌딩이랑 약간 가는 길이 순서가 달라요 이제. 네 저는 하트를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하트를 먼저 챙겨야 돼서 이 하트를 안 먹을 때는 제가 알기로 아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밑에 위에 오른쪽 가는데 네 하트를 아, 저도 사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뭐. 자 자연스럽게 곰팡이 네. 그냥 바로 그냥 방금 먼지 틈을 지나갔는데 이제 뭐 아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본 사람만 이제 아마 어 저게 되네 하고 할 수 있고 아마 집중을 네 오지게 했으면 보였을 텐데 데모데시기 별도 할당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그거 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 갓 패치예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근데 아 저는 이게 안 좋은 패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 왜죠? 이거 해줬더니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온갖 이상한 빌드를 아 이상한 빌드 보기 아니 무슨 뭐 아, 갑자기 다 막 개발해내고 약간 예. 아, 아 그 뭐 맞죠 약간 이게 게임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많이 했던 말이 셀레스트가 스피드런 배우긴 쉽다 아. 인분 한번 해봐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거 님도 미친 것 같아. 이게 뭐가 어? 이건 어떻게 나요? 뭐 조진 거죠? 이러면은 데모데시 험담하다가 벌 받았습니다 지금. 자 아래쪽 자 아래쪽 여기 관점 포인트 한 번에 아 좋아요. 이게 한번 죽었을 때 네 오케이 하고 여기 위로 여기 모서리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서리를. 근데 앞에를 조금 잘해놔가지고 네. 이렇게 해도 시간이 막 그렇게 엄청 늦진 네. 않네요. 괜찮아요. 사실 진짜 핵심적인 스킵 하나를 실패를 한 건데 네. 그런데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뒤에 잘한다? 그러면 이 실수마저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네. 단점은 이제 뒤가 너무 어려워. 조심. 오 나이스. 좋아요. 이제 여기 넘어가고 여기까지 넘어가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이제 안전하게 네 여기에 찍어주고 아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봐야 돼요. 뭐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먼지들 사이들 오 왕복쟁이 빌드 까비 이게 들어갈 때마다 살 수 있다는 그런 빌드죠. 여기. 네네 저게. 앞에서 이제 그 가속을 받은 네, 상태로 가속을 와야 되기 때문에 입장할 때만 쓸 수 있는 빌드였는데 괜찮습니다. 이래도 나쁘지 않아요. 저, 저 빌드 애초에 성공을 거의 못해가지고 네 저 어려워요 애초에 저거. 그냥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네. 좋은 그 정도 빌드라 네. 시도를 하는 거지 사실
방송 기록 내기 할 때 적용이 닿습니다. 네, 저거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페이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제 추격전. 이제 그 대체 왜 나를 쫓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혼자 약간 뭐 이제 약간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괜히 자기 피의식 약간. 네, 아니 욕은 베들린이 했는데 왜 네, 나를 쫓아오나. 네, 베들린이 했는데 왜 저를 쫓아오나. 나는 얘 도와줬는데. 네. 호텔이 나쁘다고 약간 베들린이 험담을 했었나? 그랬는데 네네. 호텔 구리다고 이제 베들린이 엄청나게 네, 욕을 해요. 괜히 지가 찔려갖고 진짜 구린 건지 졸라 쫓아와서 패려고 하죠. 저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뭐 비교적으로 짧긴 한데 난이도가 굉장히 않아요. 네. 굉장히 여기가 진짜 깡 피지컬을 네. 요구하는 그런 챕터고 또 여기서도 하트 하나 챙기실 거죠? 네네 챙겨야 됩니다. 오! 오! 좋아요 이렇게 약간 비스트를 싹싹싹 여기도 이제 틀니리드 틀니리드 천천히 아 나이스 좋아요 이제 바람 부는 곳까지 오면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 다음 맵이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엄청 어렵죠 여기. 네 우리가 가속을 잃었네. 가속을 잃고 눈스탑으로 가기에는 뭐 그냥 깨기가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제 스피드런식으로 이제 가기에는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쑥싹쑥싹 가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거의 다 왔습니다. 차차차 빈덩이 밟고 가겠죠 이렇게. 좋아요 맞습니다. 또 벽을 네 찍고 가서 자 마지막 맵. 마지막 맵이 제일 쉬워요 사실. 네 여기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렇죠. 어 4챕터도 컷. 저희가 뭐 하트 모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 1분 살짝 좀 더 늦었는데 네 하트 모은 것 때문에 행사장 나온 것 중에선 베스트입니다. 네 진짜로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 어쩌면 프리님 유튜브에 나온 조조아님 정도 이길지도? 어... 어? 이 정도면? 그건 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5챕터 5챕터는 저희가 이제 또 여기 약간 스피드런 국룰이 있는데 비사이드로 보통 많이 가갖고 정말 틀 아니면은 정말 틀도 모르겠고 보통 많이 비사이드로 가요. 비사이드 안 가는 경우가 더 적죠? 솔직히 네. 그리고 마침 저희는 또 진엔딩 보려면 하트가 필요한데 비사이드를 깨면은 하트 하나를 줘갖고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갈 거였는데 하나를 주네 개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애니퍼센트에서 그러니까 하트 안 먹는 런에서도 가는 비사이드가 네, 두 개가 있어요. 네. 이게 5챕터랑 6챕터인데 네. 5챕터는 할만해. 어떻게 좀 약간 그래도 괜찮은데 맞아. 6챕터는 실수가 없어야지 그게 줄여지는 게 있어갖고 어 나이스 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완전 슝 날아갈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이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테이프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테이프를 먹으면 이제 B사이드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A를 그냥 깨면은 B사이드를 이렇게 중간에 깨는 것보다 느려갖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금이 나오는데 근데 정작 저는 이 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 부금을 좋아하나요? 어. 다른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 부금이 좋다고. 근데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좀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노래 자체만 보면 좋은데 네. 5챕터 A 사이드 브금의 그 특유의 분위기를 다 죽인 느낌이라 가지고 아, 자 여기 중요하죠. 아, 왕중요. 아 나이스 원투 이러면은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네. 이제 이어간 글리치인데 네. 다른 쪽에 스폰이 돼갖고 스킵이 됐죠. 원래 뺑 돌아와야 돼요 원래는 이 구슬 이용해서. 좋아요. 아 거침 없이 아 나이스 왕나이스 왕나이스. 아 깔끔. 그러면 이제 거울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 촉수가 갑자기 막 나오고 네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이없는 사실은 저 촉수에 닿으면 죽는다는 거. 네 잘 좋아요. 네 문어 괴물이 나오는데 네 어 나이스 나이스 백업. 어 위쪽으로 오 나이스 좋아요. 자 여기 밟고 아 좋아요. 저게 이제 끝에쯤에서 점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끝으로 통 튀어갖고 한 번에 갈 수가 있고 어 이 정도면 지금 근데 나쁘지 않아요. 태우 굴리기 구간 던지기 구간 나이스. 자 여기도 상당히 빡센데
던져놓고 어 나이스 던지고 던지고 제시 갑니다. 태워 주워서 갈게요. 던져놓고 가서 대시하면서 주워주고. 자 여기 좀 멋있어요. 삭삭삭 좋아요. 마지막 구간 나이스. 오 5챕터 피사이드 되게 잘했네. 어 네 되게 잘했어요. 좋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합니다. 양호합니다. 네, 기록가까지는 아닌데. 네 기록가까지는 그리고... 아니지만 이제 다른 환경에서 이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일단 이 챕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저의 그 불운한 유전자 환경으로 인해서 아 비사이드는 포기하고 A사이드로 가야 되네. 네. 가서 쳐주고 대시 초기화해주고 위쪽으로 날아가요. 이게 요즘 사람들은 다 아래길로 가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알아봤어요. 어? 네. 아래길 많이 빠른가? 한 비슷할 것 같은데 0.3초? 아이. 빠르다고 하길래 네. 아 네. 네 많이 가시고 여기도 네 빠르게 자 깃털 아 이 깃털에 이제 사소한 팁이 있는데 깃털 출발할 때 네. 대각선을 누르고 있으면은 좀 더 멀리 가나요? 더 빨리 갑니다. 아~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갑니다. 오 아슬아슬 여기도 이렇게 해서 스킵. 자 이제 촉수물 타임. 타임 쫓아가야 돼요. 통 쳐주고 봅시다. 한번 밟아서 저 등 사이로 쏙. 오 그냥 바로 이쪽으로. 이게 이쪽이 네, 좀 더 안정감도 있고 시간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저기 가면 이제 저게 세이브가 돼요. 저쪽에 네. 체크포인트. 아 근데 약간 실수해도 괜찮군요. 네 실수를 해도 괜찮은데 시간도 별로 차이 안 나길래 그냥 네. 이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극한의 스피드 한번 나옵니다. 이제 뭐라 해야 할까 굉장히 쉽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자 극한의 스피드 까비. 아무튼 빠르게 왔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웅크린 상태에서 대시 점프 점프하면 나오는 건데 네.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뭐야 개빠르다 하면서 네, 그냥 슉슉하면 돼요. 네. 네. 저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법만 알려주면 네, 하는 법만 알려주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반대로 배들리는 조패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동안 저희를 괴롭혔기 때문에 네. 그 대가를 치룰 때입니다. 너무 우리 오케이 좋아요. 짚고 밟아서 해주고 해주고 자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서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화장실 가까우면 끝납니다. 방금은 왜 안 죽었냐 할 수도 있는데 저 콩알탄이나 광선을 맞아도 네 되게 근처까지 가면 죽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피규어 범위가 이 게임이 와, 한정이 굉장히 네. 넓은 게임이라 가지고 아 깃털도 안 붙고 웬만한 거는 저렇게 돼요. 네 피격 판정은 넓고 좋은 판정은 아 피격 판정은 좁고 좋은 판정 넓은 좀 그런 네. 게임입니다. 아 저 여기도 깃털 안 붙고 그냥 한 번에 박 한번 찍고 지금 보시다시피 베들린이 저를 죽이려고 막 네. 콩알탄도 쏘고 뭐 마광광살포도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사 좀 보세요. 이 괘씸한 놈이고 어? 내가 널 봐준 거야. 넌 아~ 등산가가 아니야. 아니, 널 도와주려 누가 도와주려고 사람을 죽입니까? 이거 네. 완전 이상한 놈이라니까 이거 진짜. 바로 가서 그냥 밟아주고 여기도 슝. 네. 와우. 어? 대시가 대시를 다시 이거는 충전하고 안전하죠? 네, 안전하게 한번 실패하면은 괜히 그 오기 부리다가 네. 또 실패하면 그게 맞아요, 진짜 그때는 조금씩 화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베들린의 조팸하면은 이 한 몸이 돼갖고 대시를 두 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지금 너무 대시를 빨리 해서 머리 색깔이 안 보였는데 자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아 그걸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이제 그 대시가 남아 있으면 머리가 네, 빨간색, 머리가 안 남아 있으면 하늘색인데 네. 대시가 두 개가 남으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 번까지 대시가 가능합니다. 어때요? 아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토템 온 데서 이제 나쁠 네, 것 같아요. 잘 네. 몰라요 이제. 아 여기부터 어렵나요? 네 여기부터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길죠. 아, 그렇죠. 7챕터부터 이제 난이도가 네. 뭐 장난 없습니다. 그 막챕 다음으로 기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공포 게임에서 무기를 주면 뭐다? 그러면 이제 적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아 네. 그럼 이단 대시를 줬으니 뭐다? 이거 없이 한번 할 수 있나 보자. 좀 그런 의미거든요. 넘어가고 한 번에 그냥 저거 하나도 안 먹고 넘어가주고 아래로 위에는 위에도 와
자 그러면 30초 때 30초 때는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까비. 아 정말 왕까비. 진짜 잘하면은 이제 제 빌드 기준으로 저 딱 네. 베들린을 잡았을 때 한 38초 딱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이 게임이 실수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요. 네, 이 게임이 너무 미세컨이 많아갖고. 이 게임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 런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맵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 받는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맵 하나하나가 다 분 단위로도 말릴 수 있는. 와, 저 가속 받아서 날아가는 거 이거? 가속으로 슉슉. 와. 아, 오케이. 다행이다. 나이스. 어,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네요. 잘하니까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불렀죠. 네. 이것도 지금 약간의 팁이 이제 끝날 때쯤에 약간 대시를 해갖고 어,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이고요. 쭉쭉 여기가 갔어요. 되게 어려운데. 네. 과연 이거 한번. 오. 아 나이스. 오~ 그, 아, 어렵다고 하고 그냥 한 번에 싶지.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제가 네. 돋보이기 때문에 아. 미리 밑밥을 까는 거죠. 오케이. 이제. 어 나이스. 여기는 한 번에 이어져서 와 넘어갔네. 저게 드림블럭이 판정이 되게 넓어요. 네 진짜. 되게 널널해요 진짜. 저거 이제 이 챕터 C사이드 스피드런을 보면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네. 가시가 있는데 그것보다 착지하자마자 올라가야지. 저 드림블럭이 네. 판정이 더 넓어서 아. 가시 안 맞고 그냥 들어가져요 저기. 아 나이스. 여기도 이거가 밑에 시키고 좋아요. 밟아주고 와. 와. 아니 실수 거의 안 하는데 거의 황달인데 좋아요. 자 토스 한 번만 더 토스를 하면은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네, 왜 와리가리 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내가 때렸다고 복수를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아까 많이 패긴 했죠. 자 이번에는 4챕터에서 있던 중립대 구간 위쪽으로 가는데 좋아요. 이거 딸기 안 먹어버리기. 아 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딸기 먹나 안 먹나 하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먹으시는군요. 네, 그 딸기 먹어지기 전에 죽어버리면 네,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아, 이제 이러면 시청자분들이 오. 엄청 좋아하죠. 왜 안 먹는 건가요? 아 그냥 먹으라고요. 그냥 안 먹는 아. 거예요. 그냥 악질이에요. 평소에는 무조건 먹습니다, 저거. 자 여기도 발판 스킵을 하는 빌드. 또 살짝 네 좋아요. 네. 자 오 네 좋아요. 끝을 저렇게 하는 거 아, 틈 사이 진짜 잘 들어가신다. 네. 자 마지막 구간 토스 주고 토스 여기도 데모 대시고 틈으로 갈 수 있나요? 좋아요. 와 토스 데모 대시가 뭔지 모르겠구나 사람 생각해보니까. 네, 데모 대시가 신 약밥이요 이게 진짜. 이게 그 저희가 대시할 때 약간 웅크리고 네, 어, 대시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대시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러면은 몸이 위에서 위 네. 위 높이가 이제 2픽셀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좀 픽셀 단위가 넓은 게임이라 가지고. 네. 아, 여기서 엄청난 스피드 슝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픽셀을 줄여서 들어간 거죠 틈으로. 네. 맞습니다. 아 여기 붙임 없죠. 어 여기 틈으로 근데 한 번에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와 네. 한 번 더. 아 야 이거지 이게 셀렉트 스피드거든요. 네. 저 누르면 안 돼요 스피드를 하려면은. 아, 누르는 시간도 다 아깝습니다. 네. 쪽으로 발판도 안 밟고 서. 아, 뭐야? 대시 두 번. 어. 여기 6분 처음. 그러니까 엄청 빨리 왔다니까. 6분 영도 처음. 네. 네. 실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는데 지금. 아, 뭐야 이거? 진짜 저보다 잘했어요. 네. 내가 근데 갑자기 뭘 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아, 아니, 그만 맞지 맞지. 어. 잘했다는 뜻. 잘했다는 뜻. 오케이. 네. 여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네. 불고 있죠. 이러면은 눌려갖고 약간 예측이 잘 안 돼요. 그 제 점프 높이나 이런 게 다 낮아져가지고. 네. 이게 빡셉니다. 어, 근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밟고 여기까지 좋아. 와. 마지막으로 와한 사람.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 오케이. 아 샌즈 와 오케이. 네, 와 먹었다. 다음에는 네 일단 요 구간도 넘어갑니다. 바람 이제 다르게 불어서 이제는 아래서 위로 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점프가 되게 높아지죠. 네. 이러면 이제 더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네, 네 맵을 아주 네, 환상적으로 네. 네. 아 그쵸 되나요? 아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 아 나이스! 여기가 조금 이제 되게 멋있는 기술이거든요. 대시는 그냥 착착착 벌써 오후에 거의 다 왔어요? 바람이 이제 꺼졌어요. 아니 이제 기록이 개쩌어요 지금. 그거 하트 작업한 거 치고도
이 정도면은 거의 국내 3위까지는 될 것 같은 그런 기록이네요. 애니 퍼센트 기준으로. 네, 애니 퍼센트 기준으로도. 자, 좋아요. 여기만 올라가면 되죠. 저 안전하게 할게요. 저거 세이브가 네. 찍힐 줄 알았는데 안 찍혔나요? 네. 안전하게. 안전? 저 이제 저기서 그 뭐지? 이 월바우스를 두 번 네. 쓰는 빌드가 있는데 네. 이거를 안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어떤 빌드를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깔끔하게 가지고 네, 너무 사실 빨라. 근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래야 제가 좀 잘나 보여요.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알고 있지만 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네. 이거 더 좋은 빌드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나오고. 네. 그렇죠. 아무튼 7챕터까지 엔딩을 봤네요.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원래 그러면은 이제 저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딸기 단 두 개 먹고. 딸딸기네요. 네, 딸딸기. 정말 하기 싫네요, 뒷부분. 네. 아, 근데 뒷부분이 킹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기가. 이게 진 엔딩 많이 안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어요, 확실히. 와, 그 엔딩까지 본 건 36분 안에 본 거네요, 그냥. 그렇죠, 뭐 사실은 저것도 내 밑작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 원래 한 32분 때는 나왔어요. 32분 10초 정도 나왔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특이한 게 대시가 충전이 안 돼요. 네, 충전이 안 돼. 그러니까 대시를 충전하면 크리스탈이라든가 뭐 그런 걸 먹어줘야 네,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지만 충전이 되고 안 그러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통 올라가고 이렇게 밟아주면은 얼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저 불들이 다음엔 죽었던 불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바뀌고 점프. 근데 저렇게 바뀌어도 이제 밑이나 옆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아 맞아요. 옆에 보면은 약간 가시가 돋아나 있어갖고 제작자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절대 유저들에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주지 않아요. 통. 팡.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흉. 오 이거를? 저게 진짜 플레임이 빡빡하거든요. 저렇게 슝 날아가려면 올라가지고 여기도 여기서 대시를 아껴서 차차. 아 나이스. 이런 위에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 오른쪽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쵸? 네 이렇게 한 번에. 어 나이스. 밟아주고 잘 닿았어요. 끝으로. 아 좋아요. 둘, 셋, 넷. 그리 가면. 아 나이스. 위험한 고비는 어느 정도 넘겼고. 네 오른쪽을 이제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맵 한두 개 정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스피드런이 빌드가 되게 어려운 곳인데 이러면 성공한 것 같네요. 좋아요. 케이크를 먹어주고. 여기서 뭐 오다가 따로 카세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8챕터는 이제 네. 카세트와 하트가 필수입니다. 네. 쇽! 뭔가 확인하면 바로 맵으로 돌아가는 속도도 레전드. 네. 자 이제 못 보신 분들한테는 거의 자,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 네, 걸 보여드릴 시간이네요. 그날 뭐 원래 9챕터는 대시 하나로 네 대시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 러너분을 이렇게 타타타 때리다 보면은 메들린의 상태가 이제 조호님이 폭행죄로 그 고소를 당하는 이렇게 바뀝니다. 더블 대시가 생겨요. 오케이. 네, 이제 러너의 오른팔을 정확히 15대 때리면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어지간한 구간이 다 쉽게 넘어가시죠. 얄먹으로. 원래 진짜 되게 고생 많이 해야 되는데 별로 필요 없이. 오우 좋아요. 진짜 마지막 한 번 더. 아 오케이 됐어요. 원트 밟고 위로. 아 나이스 원트. 나이스 원트. 저걸 원트하네. 아 지렸다 그냥. 지렸다 그냥. 아 바로 컷 공격방 주고 넘어가요. 아 저거 죽는 거 빌드입니다. 저거 죽는 사실 빌드예요. 이거 네. 리셋해 갖고 더 좋은 위치에서 뛰려고. 자 오 방금 슈퍼 필살기 데모데치 섞어서 까시네 그냥. 이제 하이퍼 리버스 데모 대시로 네. 점프 후 뚫려서 하리데 그 데모 대시를 네. 쓰는 건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네 아무튼 멋있고 어려운 거. 네. 어, 여기 받으면서 해파리. 저 해파리는 반대로 던지고 바로 이제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가면은 가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꿀팁이.
꿀팁은 맞나? 아, 뭐 맞겠지. 네, 뭐 모르겠다. 이제 보면서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받아 적으십시오. 꼭 해라, 두 번 해라. 두 번 해라. 나만 할 수 없는. 게.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나 혼자 하기 너무 아까운. 네. 여기도 날먹이 되죠, 그냥. 여기 원래 두 개의 힘입니다. 하나 있으면은 이거 스킵하는 게 진짜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빡세거든요. 좀 빡세요. 실수하면 너무 힘들어져 갖고 다시 해야 됐어. 던져 주시고 아 다시 성공. 이거 성공했어요 이건.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자가 길을 또 만들어놨어요. 이 제작자도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이게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칭찬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정상 아니에요. 이런 빌드를 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 아니에요. 네. 약간 좀 게임 센스가 좋다고 해야 애초에 될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더블 대시 그러니까 대시 트리거 스킵 글리치를 보고 제작자가 한 말이 네, 네. 굿이었어? 네, 어메이징이었나 네, 굿이었나 뭐 그거였거든요. 네, 그냥 저요 그냥. 야 니들 쩐다 써라 하면서 네 쓰셈 하고 등 사이로 아 나이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 네 하나를 스킵했죠. 이러면 던져놓고 밟고 치고 하면서 아 아 깨비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평소에 안 하거든요. 네. 또 이런 현장 네. 아니면 뭐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저런 거. 두 개 잘 머릿속으로 편집해서 보세요. 이렇게 반은 이렇게 가고 반은 저렇게 가 있습니다. 다들 뭐 머릿속에 편집기 하나 정도 네. 있지 않나요? 잘 주작해주세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이게 어떻게 맵이, 하는지 네.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 좋아요. 아 이 두 개 있으니까 해파리도 필요가 없네. 여기도 대시가 두 개여서 위도 가져요. 저게 아마 이론상으로는 그 데모 대시를 쓰는 빌드가 있거든요. 저기서. 네. 저게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지만 데모 대시 워낙 어려워가지고 안 씁니다 사람들이. 네. 저희 이제 발판 필요 없고. 오. 좋아요. 이거는 가짜 하트. 원래 여기 이제 지나가려면 하트가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스킵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마음 준비하고. 나이스. 이게 저거를 이제 제작자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네. 스피드런 하고 만들어 놓은 거를 이게 문제가 유비들이 저 하트 안 모으고 네, 따라하느라고 네. 하트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뒤에부터는 7챕터 B사이드와 8챕터 C사이드에서 아, 그 알려주는 네. 그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맞아요. 그 충분히 경험하고 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맛보고 알아. 그 하트 15개를 요구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경험치는 있어야지 여기는 이제 갈만하다는 이제 뭐 제작자의 의도인데 뭐 근데 의도를 들으면 또 네. 게이머가 아니죠. 그쵸. 게임 어트 말 드럽게 안 들었네. 자, 아 근데 안 죽을 각이 아니었거든요 방금. 네. 이게 멀었는데. 오케이. 오 순식간에 밟아서 오 이게 되네요. 어. 저게 좋아요. 왜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타이밍 맞춰서 다시 출발해. 여기가 제가 꼽는 이제 셀레스트에서 가장 어려운 스피드런 기준으로 그런 맵인데. 어. 맞죠? 아 진짜 맞습니다. 저기 오케이. 저기 말리면 막 어려운 이유식 말려.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아 뭐야 왜 혼자 먹어요? 네? 아 니 어떻게 먹게요? 먹어요? 아, 빨리 입에 넣어주세요. 저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이거 죽은 거는 막아줄 값이 없죠. 인정. 아 여기가 원체 가게가 정말 어려운데 제발. 제발! 와! 이쪽으로 쳐주고 잡쳐. 자 여기는 발판이 좁고 바람도 불고 쏙 들어가고 여긴 더 잘 쳐서 지나가야 돼요. 오! 좋습니다. 이쪽으로 자 오른쪽 길은 페이크입니다. 네 일로 가야 돼요. 여기 길이에요. 쳐주고 위에 거 스위치는 오 이런 식으로? 어 이게 한번 실패를 하면 무조건 미트라이얼 되는 거 이게 간지나는 빌드인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이득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대시가 하나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여기서 이제 스토리상 베들린이랑 대화를 한번 하거든요. 이게 아, 그것도... 대시 두 개인 이유가 베들린의 힘을 빌려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 베들린이 야 너 미쳤다 하면서 힘을 안 주는 거라 가지고 아 근데 이거 소리 안 들으면 살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소리 듣고 해야 되는 거죠. 안 들리시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곧 끝납니다. 네, 곧 끝나요. 짧아요, 근데 타이밍이 좀 애매했어가지고. 네.
있고 있고 착착 좋아요. 여기부터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뭐 그래갖고 메들린으로 농구를 합니다. 막 얘네가 네 농구를 해요. 되나? 안 되네. 올라가서 두 번 쳐줘야 됩니다. 네, 볼 땐 정말 재밌어요. 화려하고 착착 이렇게 하면 세를 스킵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되네요. 태파리를 잡고 슝 날아가고 좋아요. 날아서 팀 사이도 이렇게 막 화려한 플레이들을 되게 보여주죠. 네, 여기도 팀 사이도 나이스 다 주고요. 여기는 그냥 점프로 지나가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모데시를 쓰면 밑으로 지나가집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죠. 여기는 베들린의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조절해서 넘어가시면 자 이걸 잘 통통통통통통 지금 한 번 아 나이스 지나가고 엄청 빨라요. 여기 틈 사이로 꼭 가고 한 번 더 틈 사이로 슈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다 성공. 또 새를 스킵을 했거든. 네 새가 좋아요. 아 나이스 왕멋쟁이 빌드. 이제 대망의 마지막 빌드인데 네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마지막 네. 맵이니까 마지막까지 네, 힘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제 엿을 먹이겠다 제작자가. 네, 아 제작자가 한번 어머돌봐라 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맵을. 근데 이게 막상 스피드런 기준으로는 제일 쉬운 맵 중 하나에 속합니다. 아 그쵸 뭐 사실 뭐 정직하게만 가면 네, 되니까 또 많은 빌드가 없고 그리고 네. 또 익숙해지면 쉬운 맵이라 네. 안전하게 갈게요 여긴. 저희 집이었으면 좀 위험한 빌드를 썼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정직하게 치고 날아가고 받고 날아가고. 참고로 여기서 이 전기를 끄면 원래는 끝인데요 왼쪽으로 가서 또 막 이상한 데로 가서 네, 먹는 되게 황직한 걸 하는 뭐 그, 먹는 네, 그런 수집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타임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스터 포인트가 타임 리얼타임으로 1시간 1분 34초 인게임으로 56분 54초 이 정도면 네 다른 사람 네 다른 집에서 종이조합 별거 없네. 얼마나 나왔으면 자 56분 네. 54초 예. 네. 아 훈이조아님 만원 후원 왕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1대1 배틀 떠서 네. 안됩니다. 기강 한번 잡아줘야지. 아 오늘부터 셀레스트 접겠습니다. 네 아, 많이 안 하시다가 이제 또 많이가 아니라 아예 접었었거든요. 아 거의 네. 아예 접었었는데 근데 프리님이 뭔가 하신다길래 제가 늘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말했던 게 네. 우리나라의 스피드런 쪽으로 가장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분의 행사를 연다니까 또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다행히도 네. 나름 만족스러운 롤에서 다행이네요. 연습을 네 개빡세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셀레스트만 하고 계셔갖고 아 프리님에 대한 이 존경심에서 네. 나온 연습량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정. 제 뒤에도 너무 멋지고 훌륭한 러너분들이 많이 대기 중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 시청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지금 6분 5초 지나온 거예요? 아 네. 되게 양호하겠어요. 와.